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훈입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걸그룹이죠. 시크릿의 사랑은 move, 사랑은 움직인다. 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르를 살펴보면 약간 반주를 딱 들어봤을 때 일렉트릭, 그렇죠. 락큰 노래 느낌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렉 기타도 들리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락큰 노래니까 기본적으로 신나고 흥겹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후렴구, 그러니까 코러스로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입부가 시작합니다. 발성법은 이러한 빠르고 리듬감 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육성어에서 배임을 받춘 상태에서 발음을 빠르게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넌 아직 나를 몰라. 이렇게 발음을 흐리게 하지 말고 넌 아직 나를 몰라. 자, 발음만 명확하고 빠르게 했는데 느낌이 산하죠. 넌 아직 나를 몰라. 자,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넌 아직 나를 몰라.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 무슨 키워드였죠? 넌 아직 나를 몰라.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죠. 발음만 정확히 해주시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지. 그쵸. 마지막을 뒤집어서 올려줍니다. 자, 여성분들이 하면 훨씬 더 깜찍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렇게, 지. 살짝만 해주셔야 됩니다. 네가 쉽게 볼 여자가 아닌 걸. 자, 여기. 네가 쉽게 볼 여자가 아닌 걸. 자, 여기. 여러분들 여자의 느낌 내어서 약간 키를 높게 잡았으니까 남성분들 힘드시면 키를 약간 낮추셔가지고 부르셔도 됩니다. 네가 쉽게 볼 여자가. 자, 여기 박자를 빰빰 빠람 빰빠라라 빠랍. 자, 외웠죠? 빰빰 빠랍 빰빠바바 빠랍.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춰줘서 네가 쉽게 볼 여자가 아닌. 자, 하기 쉽죠? 한 번 더 손과 함께 네가 쉽게 볼 여자가 아닌 걸.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걸자 같은 경우는 활강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가 쉽게 볼 여자가 아닌 걸. 그쵸? 걸. 이 노래를 평소에 많이 불러보신 분은 습관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걸. 이게 아니라 아닌 걸.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전에 불렀던 노래랑 비슷하니까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볼 여자가 아닌 걸. 그쵸. 원래 멜로디에 충실해줘야 되겠죠. 볼 여자가 아닌 걸. 이렇게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닌 걸.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넌, 넌, 너. 코러스로 나오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볼까요? 넌 아직 나를 몰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네가 쉽게 볼 여자가 아닌 걸. 넌넌너. 자, 넌넌너는 이렇게 빰빰빰 손가락 튕겨주시면서 하면 리듬감이 더 살아나죠. 사랑은 원래 지키는 게 어려워. 자, 사랑은 원래 같은 음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것을 나눠준 느낌 납니다. 사랑은 원래 다 붙어버리죠. 사랑은 원래 이렇게 사랑은 원래 지키는 게 어려워. 따라따라라. 자, 밴딩 기법이 모론 댄트 중에서 밴딩 기법이 사용됐죠. 사랑은 원래 지키는 게 어려워. 워. 그렇죠. 럽럽럽. 아까 너너너 이것처럼 럽럽럽 하면 되죠. 럽럽럽 하는데 여러분들이 끝에 발음을 럽 브 이렇게 V 발음으로 내주셔야 느낌이 납니다. 럽럽럽 럽럽럽. 이것과
love, love, love 다르죠? 그냥 비읍 받침이 아니라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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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이래야 love, love, love 이렇게 love라는 발음이 되게 됩니다. 영어 발음도 현대에 들어와서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주셔야 되죠. love, love, love 하는 것보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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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해야 영어 같죠? 노노노도 노노노 말고 노노노 해서 노노노 노노노 노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노노노 말고 노노노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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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중요시 해주시고 자 도입부 한 번 더 반복돼요. 가사만 바뀌어서 아 정말 미치겠어 왜 졸졸 따라와 자 아까 랑 약간 다르죠. 아까는 못 갖춘 말이 얼마나 얼마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바로 왜 졸졸 따라와 이렇게 되죠. 얼마 왜 졸졸 따라와 이 얼마가 빠진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라며 따라와 또 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강법을 써주시고 너 코러스 해주시고 근데 어떻게 가끔 나도 흔들려 요. 그렇죠. 모로덴트 중에서 밴딩 기법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Love, love, love. 발음 중요해 주시고. 자, 이제 브릿지가 나오죠. 있을 때 잘해. 잘해, 잘해. 코러스 나오고. 남자만은. 자, 여기 박자 중요시 해야 되겠죠. 있을 때 잘해. 잘해, 잘해. 남자만은. 또 이렇게 정박자로 가면 박자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있을 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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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잔 많아 그렇죠 남잔 이렇게 반박자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있을 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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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잔 많아 오우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같은 음정으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넌 정말 몰라 발음을 그래서 중요시해야 되겠죠. 한참을 몰라 넌. 자, 여기서 발음을 넌 정말 몰라 각자 해주시면서 끝에를 또 뒤집어줍니다. 넌 정말 몰라 한참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교 있게 여러분들 느낌을 주시면 돼요. 넌 해주시면 이제 사비가 나오죠. 사랑은 묵묵 자, 여기 묵도 사랑은 묵묵 하지 말고 사랑은 무, 우가 아니라 약간 으, 무에다가 비읍, 브이 비읍 받침 넣는 것처럼 해서 사랑은 묵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은 묵묵 하지 말고 사랑은 묵묵 이런 식으로 발음도 가볍게 해주셔야 돼요. 사랑은 묵묵 사랑은 묵묵 방심하다가 도망가 자 박자 중요시해야 되겠죠. 방심하다간 도망 이게 아니야 방심하다간 도망 하다간 이렇게 빠르게 16분 음표까지 가죠. 방심하다간 도망가 긴장해 너 조심해 너 자 여기 묵묵 이거는 단전을 이용해서 튕기듯이 바운스를 사랑은 묵묵 사랑은 묵묵 이게 아니야 사랑은 묵 묵, 사랑은 묵, 묵 이런 식으로 튕긴 느낌 내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긴장해 너 조심해 너 이렇게 앞으로 퉁퉁 튕기듯이 단전에 순간적으로 힘을 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것도 박자를 마찬가지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지 말고 사랑은 움직이 자 아시겠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Come on 왔다 갔다 흔들어내나 자 여기도 박자와 그 다음에 음정 중요하시고 Come on 왔다 갔다 음정이 두 개가 움직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나의 음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흔들어 내 맘 뒤에는 박자 가장 빠르게 흔들어 내 맘 연습해 주시고 한 번 더 Come on 이리저리 흔들어 내 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자에 중요하시면서 발음도 정확히 해주시면서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기라든지 모로덴트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한국가창전문교육원 songteacher.net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한국가창 48강을 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